잘생긴 얼굴과 길고 날씬한 다리. 얘가 미니핀이에요. 미니핀 그 작은 거요? 예, 작은 게 이렇게 컸어요. 옳지. 아이고. 뭐야 얘. 예. 얼굴은 미니핀 맞는데? 아, 이거 미니핀은 미니핀이래요. 미니피그 아니에요? 풍선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. 다리가 너무 약해 보여요. 태어나고 3개월 좀 지나서 이게 몸무게거든요. 3.24kg에서 운동을 해야지. 너 살쪄가지고 안 되잖아. 사람들은 시험 보는 거 몰라? 오늘 요것만 먹는 거야, 알았지? 아침마다 운동하고 하는데도 안 빠져요. 유전적으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이런 개를 보신 적이 있나요? 비만한 애들은 많이 봤는데 여기가 최고인데. 터질 것 같은데. 왜? 합병증이라든지 문제는 크게 발견되진 않았거든요. 네,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관절적 문제라든지 그런 내분비장애나 장기 손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때입니다. 앞으로 엄격하게 식단을 짜서 체중 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. 아롱이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시키고 좀 빼보겠습니다.